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속초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이 마련됩니다. 우선 피해가 큰 장천마을 인근에 견본주택이 설치됐는데요. 이재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전까지 최대 2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장에 노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속초 장천마을. 지난주 피해 주택 철거가 시작된 뒤 화마의 흔적도 하나둘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택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민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견본이 25일 장천마을 경로당 인근에 설치됐습니다. 7평 정도 되는 조립주택에는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마련돼 있고 겨울과 여름을 대비해 난방과 에어컨 시설도 완비돼 있습니다.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아까 여기서 가 구경을 하라더라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살기는 아주 너무 좋아. 네. 그동안 이제 집들 동안은 근심 없을 것 같아. 네. 속초 지역 이재민 79세대 가운데 23가구가 조립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속초시는 7억 5천만 원을 들여 장천마을과 영랑동 등 피해 지역 인근에 5월 말까지 조립주택 24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립주택 입주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본인이 희망하는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 최대 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진주와 창원의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법적으로 입원시킬 방법이 사라지면서 살인사건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업포구의 한 정신과 의원입니다.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피의자 A군이 지난 2월까지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으로 A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닙니다. 그 2019년 2월 1일까지 그 어떤 그 지조를 받고요. 입원을 권유했는데 또 본인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한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두 명의 진단과 보호자 두 명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 한 명과 경찰과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부터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발적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정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진단 자체가 안 돼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법 시행령 70%에 가까운 비자발적 입원은 현재 30%까지 줄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처음 시행이 됐거든요. 예. 네, 저희가 뭐 전국적인 조사 추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뭐 자발적인 입원하고 비자발적인 입원 유형이 6.5대 3.5 정도 됐어요. 진주와 창원의 사례를 보듯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 부분에 두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난데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밖 방치되고 있는 제3제4의 안인 등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강제 입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강원도는 환경 문제에 발목이 잡히며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동서 고속화철도 조기 완공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는 강원도가 제출한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보완서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고 4월 말까지 아마 전력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리라 저희들은
이제 전망하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그 통과되면은 기본 설계에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그 완비한 상태입니다. 예. 특히 최근 강원도의회가 동서고속화철도 조속추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환경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각계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도는 이번에는 긍정적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021년까지 원주천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보상과 주민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조용한 마을이던 이곳이 원주시가 댐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원주시가 홍수와 가뭄 조절을 위해 원주천댐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곳에 689억 원을 투입해 높이 50m, 길이 265m 규모의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댐 하류 부분인 항마을 주민들은 댐이 건설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의 수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광역 상수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제 상수도도 상수도. 이제 자기네들 뭐 수질을 뭐 이렇게 그걸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 전에 예방을 해주든지 상수가 들어왔으니까 뭐 간단히 저 이렇게 연결해서 쓰라고 뭐 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되면 쉽잖아. 댐 건설로 인해 안 그래도 고령자가 많은 마을의 특성상 주민들의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거기서 저게 뭐 안개도 낄 수도 있고 뭐 물비린내도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 댐이 건설될 부지에 보상을 두고도 일부 주민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보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천댐 건설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상가의 경우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3명이 책정한 금액의 평균을 나눠 산정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만족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뭐 수용 재결을 뭐 청구하신다든지, 예, 아니면 뭐 사업 시행자가 이제 수용 재결을 뭐 신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3기관, 예, 토지 수용위원회 이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따로 다 마련돼 있거든요. 원주시는 댐 하류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고 오는 2021년 12월까지 원주천 댐 건설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건상입니다. 전체 농지의 70% 이상 국유농지인 양국은 해안면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 기준안으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농 차질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해 농사를 시작하고 계약재배 등으로 수익화를 도모해야 하는 3월과 4월. 농촌에서 가장 바쁜 시기지만 양국은 해안면 주민들은 올해 농사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유농지 대부 기준안으로 수십 년 농사지어온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계약재배까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시책이니까 이렇게 해서 미리서 나눠 가지라면 나 미리서 주민들 그 농사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싸게 주든지 그냥 주든지 모르든지 줄였을 건데 갑자기 와서 하면은 나는 농사 짓는데도 차질이 생기고 지금 인상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약을 그 땅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말 많은 땅이라고. 양국은 해안면 주민들은 관리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간담회를 갖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지역 특수성 반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정부가 경작권을 부여해 정책 이주를 시켰고 많은 돈을 들여 개간해온 땅인 만큼 경작료 보상 등 생존권 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 처음에 인대 개간할 때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 개간비 주고 인대 개간했습니까? 과거에는 농사를 말하고 개간해보라 해서 다 이렇게 개간했더니 이제는 강제로 뺏어가지고 임대로 물고 말이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안면의 특수성과 접경지역의 낙후성 등을 반영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접경지 토지 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활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적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협의체가 좀 구성되고 해안면 발전을 위한 어떤 큰 그 좀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서 논의가 돼야지 정부가 그 하라고 해서 개관을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국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크나큰 좀 오산이 좀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방법이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농민들은 올해 농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한재영입니다. 오는 30일 낮 12시부터 10분간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양양 방향 149.6km 지점 1, 2차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문양식 표지판 설치 작업을 위해 양양 방향으로 서면 7터널을 지나는 170m 지점에 1, 2차로를 10분간 모두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 차단 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는 교대로 한 차로씩 차단하는 부분 교통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전면 차단이 시행되면 해당 구간 20분가량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운전자는 서양양 IC에서 국도 56호선과 국도 44호선으로 우회하거나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강원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1억 원, 손윤환 주식회사 다나와 대표이사와 직원 2,732만 6천 원, 방훈호 대구 든든한 병원 대표원장 1천만 원, 주식회사 알파코에서 500만 원 전해주셨습니다. 두산베어스 팬밴드에서 300만 원, 송도국제도시부동산연합회에서 420만 원, 피자마루 본사 및 가맹점 일동에서 1천만 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과 임직원 일동 654만 8천 원 전달해주셨습니다. 코테라 직원 일동 2,175만 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임직원 일동 1,000만 원, 리하트병원 임직원 일동 300만 원, 현대자동차그룹 10억 원 기탁해 주셨습니다. 조태성 일신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1,000만 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직원 2,099만 6천 원, 주식회사 이원그린텍 1,000만 원, 주식회사 태영건설에서 5억 원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는데요.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을 돕는 데 소중히 쓰여집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4월 26일 우리도 저녁 대부분 오전 중에는 비가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 곳곳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춘천과 홍천 7도, 원주 9도, 속초와 강릉 6도 등으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비가 오며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춘천과 원주 12도, 속초 10도, 강릉 9도 등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이번 주까지는 일교차 큰 날들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도 월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 소식이 있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의 높이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